그러니까 욥은 어디서 살았어?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에덴 동산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에? 이 에덴 동산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이것이 없어져서 끝났다. 나는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에덴은 없어졌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그 에덴의 삶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갔어도 거기가 어디요? 그게 에덴이야. 왜? 거기에 뭐가 있어? 순전함이 있고 정직함이 있고 경외가 있고 악에서 떠남이 있으니까 그 감옥 속이 에덴이야. 그래서 거기서 찬송을 부른 거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감방이나 내 집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그러면 그 찬송과 가사를 지은 사람이 뭘 잘 몰라서 지은 거예요? 깨달아서 지은 거죠. 에덴이 아니네. 그 사람은 어디냐 거기가? 누구 모신 곳이?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면 우리가 순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 떠나니까 이게 지금 에덴이 아니고 더 높여서 어디요? 지금 적어도 여러분은 땅에 살지만 하늘을 맛보고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 내가 비록 살기는 어디서 살지만 땅에서 살지만 맛은 무엇 맛으로 살아? 하늘나라 맛으로. 왜? 거기 누가 계셔서? 예수님이 계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얘기요. 저는 뭐 마귀란 놈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평안하게 사는 꼴을 못 보듯 욥이 그 시대에 에덴을 이루고 사는 꼴을 못 보고 에덴 동산을 공격하듯 욥의 삶도 공격해오더라 그 얘기죠. 그러면 에덴 동산을 공격한 놈이 욥의 삶을 공격한 놈이 오늘 우리 삶은 공격해오지 않겠냐 그 얘기. 상식적으로. 자, 그러면 그 분위기를 가만히 내가 분위기를 가만히 보니까 내가 거기서 알아냈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에덴 동산에는 진선미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랑과 그 다음에 사랑과 믿음과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이게 에덴이다. 그렇죠? 에? 그런데 이게 범죄니까 이것이 사랑은 뭘로 바뀌어버리고 미움으로 바뀌어버리고 믿음은 불신앙으로 바뀌어버리고 소망은 절망으로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미는 추로 바뀌어버리고 선은 악으로 바뀌어버리고 진은 거짓으로 바뀌어. 이게 지옥을 맛보고 사는 거예요. 어디서? 땅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아내와 남편이 가난하지만 진실과 진실로 잠을 자는 거 하고 불신과 거짓으로 잠을 자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부부가 누워서 자지만 정말 사랑과 진실로 부부가 누워 자는 거 하고 에? 저것이 지금 어떤 여자하고 자고 온 거예요? 저것이 지금 응? 저것이 지금 어떤 남자하고 자고 온 거예요? 지금 저것이 저거 그 번민 속에서 의심하면서 누워 있는 부부가 똑같은 현상은 누워 있지만 같겠냐 그 말이에요. 그게 기억이지. 안 그렇습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지옥이라는 게 무슨 유황불이 펄펄 끓는 것만 지옥이 지거든. 그건 궁극적 지옥이고 지금 우리가 지옥의 맛을 참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세상을 사는데 지금 우리는 똑같이 세상을 사는데 이 똑같은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며 사는 사람이 있고 지옥 맛을 보면서 사는 사람인데 그 지옥 맛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온갖 불만과 불평과 이런 걸 세상에 다 표출하니까 세상이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다고 말하는 거야. 봐요. 세상이 그러기는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며 사는 사람이 있는데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며 사는 사람.
근데 왜 똑같은 세상에서 너는 지옥을 맛보며 사는 사람이냐? 왜? 바로 그 영적인 문제라, 영적인. 그래갖고 이놈이 여기를 끌어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끌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증세가 또, 이놈이 역사할 증세가. 3장 25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게. 3장 25절. 시작. 나의, 가만 있어봐. 나의 뭐가? 두려워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내게 임하고, 그 다음에,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아, 그러니까, 이 욥이 그럴 것이 임하고, 미치기 전에, 이런 증세가 떴어요. 그러면, 이걸 올려봐봐. 그러면, 에덴에 사는 사람은 뭔 감정이 생길까? 두려움이 뭘로 변하여? 예? 담대함으로. 무서움이 뭘로 변하여? 평안함으로. 아,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려면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살아야 된다. 세상은.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의 삶은, 마음은 담대함과 평안함 속에 살아야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다 이거요?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두려움과 무서움이 역사하면 누가 역사하고 있다 이거요? 그래서요, 절대 두려움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두려움은 그만큼도 우리 삶 속에 자리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밤 사경에 물 위를 흰옷 입고 머리 길리고 내려와, 걸어와. 그러면 그건 뭐예요? 잘 생각해 봐. 밤 사경에 물 위를 흰옷 입고 머리 길리고 걸어오면 뭐예요? 그거는 귀신. 그렇지. 우리는 귀신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용어로는 유령이다. 유령이다! 그래서 한결같이 100% 유령이다! 그때 예수님이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만 했으면 제자들 다 기절했어. 근데 예수님은 냉이 두려워하지 마라. 냉이 두려워하지 마라. 뭐 안 시키려고? 놀래키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거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 주님은 우리를 놀래키지 않으신다. 그럼 보세요. 선진국 사람들은 어디를 들어갈 때 노크를 해. 그 얘기는 뭐요? 들어가도 되냐? 들어가니 놀래지 마라. 그 말이요. 우리나라는요, 요새 생겼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열고 돌아버려. 그런데 이게 지금이야 참 수준이 나라가 좋아져서. 옛날 화장실은요, 가마니 같은 것 이렇게 가마니로 이렇게 문 대신 해놓은 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크를 뭐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면 오는 거 알고 안에서 하면은 될 텐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쉑 열고. 그나마 앉아있다 열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막 옷 들어 올릴 때 열어버리면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놀래키지 말으면 사람을 봐요. 사람을 부를 때도 놀래지 않게, 집사님 이렇게 불러. 쳇! 꼭. 아씨, 간 떨어질 뻔했네. 그거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내가요, 너무 놀란 건요,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 공갈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갈치는 건 귀신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고 목사님들이 목회를 성경적으로 한다면 공갈치면 안 돼요. 사랑의 호소를 해야지요. 어? 잘 될 줄 알아? 그거 성경적 설교가 아니야. 설령 잘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거는 성경적 설교야. 에? 말이여, 그러더니 말이여, 너 터져가지고 말이여. 그건 주님의 의도하는 식의 설교가 아니야. 설령 그 말이 맞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그게 성경이야. 그게 기독교야. 이 공갈은 성령의 문화가 아니야. 그건 다 마귀와 귀신의 문화. 왜 공갈치는 줄 아세요? 겁먹게 해서 순종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성령님 어떻게 순종하느냐? 사랑의 효소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했지. 응? 안 지키면 졸 줄 아냐?
그걸 안 해. 그렇게 하면 통하기는 해. 왜? 겁먹어서.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야.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감동으로 이삭을 바치라. 안 바치기만 했다 봐라. 그래 하니. 공갈치지 마세요. 이 두려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절대 뭐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두려움과 무서움. 내가 욥에게 신방을 한 번만 갔으면 욥은 참 이 어려움 이겨냈을 때 두려움과 무서움이었을 때 이거를 물리쳤으면 이런 이루어지지 않고 임하지 않았을 텐데 이걸 모르고 있다가 이게 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귀가 느닷없이 역사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먼저 두려움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쪽을 조심하십시오. 시작. 벌써 건강이 두려우면 건강을 조심하시고 물질이 두려우면 물질을 조심하시고 이성이 두려우면 이성을 조심하시고 오늘 여러분 마귀가 벌써 그냥 역사하는 두려움으로.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예요. 성경 시대와 지금 시대가 다른 게 뭔가 봤더니요 비슷해. 이미 그때도 살인이 있었고 이미 그때도 절도가 있었고 강도가 있었고 간음이 있었고 인신매매가 있었어. 근데 그때도 성경은 그런데도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사람들의 흐름이 있었어. 그 와중에도 노아가 있었고 그 와중에도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고 야곱이 있었고 요셉이 있었고 모세가 있었고 여호수아 있었고 엘리야 있었고 엘리사 있었고 다 이렇게 베드로가 있었고 바울이 있었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가슴 아픈 게 뭔가 시대는 좋아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이 자랑할 사람이 누군가 나는 그것이 안타까워. 지금도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오늘 여러분이 꼭 돈을 벌고 안 벌고 건강하고 뭐 병들고 그런 걸 먼저 떠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그런 도전을 받아봐. 내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자랑하는 사람이 되리라. 시작. 그것이 가장 내 마음의 아쉬움이랄까 안타까움이라고 할까. 성경 시대에는 하나님이 자랑할 사람이 있었어. 맥을. 근데 과연 이 시대에 한국에 5만 개 교회가 세워지고 10만 명의 목사님이 계시고 1200만 크리스찬이 있고 너무너무 축복받고 다 좋은데 과연 하나님이 자랑할 사람, 하나님의 자랑의 조건 네 가지,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악에서 떠난 자가 이게 하나님이 자랑할 사람. 이 하나님이 자랑할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도 안전지대가 아니요. 그래서 사탄이 공격을 해서 이 많은 세상이 다 없어집니다. 보통은 그쯤 되면 예 이거 예수 믿다가 말이여 이게 뭐냐고 막 그럴지도 몰라. 그런데도 욥은 그 하나님의 자랑에 손상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다 그걸 극복해냅니다. 나는 좀 그 정도 수준까지 좀 가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잘 해줄 때는 주여 감사합니다. 어려우면 아, 예수님 그럼 못 믿겠어. 힘들어서. 어? 그러지 마라 그 말이야. 예? 과정에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믿음 까먹지 마라 그 말. 하나님의 축복이 과정에 왔다고 해서 믿음 까먹지 마라 그 말. 어려울 때는 크게 매달려서 막 기도했었던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어? 배부르고 등 따수니까 말이야. 내가 옛날에 부흥이 오면 가고 그랬었어.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내 진짜 겉으로는 내 공갈을 치면 안 되니까 참 내 속에서 그래.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여러분 모르겠어요. 제 얘기인데 저를 가만히 보세요. 저를 가만히 보면 내가 요 좀 연구할 가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내가 나를 봐도 그 가운데 하나가 제가요. 어떤 내 마음속에 흐르는 중이온 정신이랄까 사상이랄까 철학이랄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변하면 죽는다. 그게 내 마음속에. 그래서 내가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엄청 소탈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아니, 잘 생각을 해봐. 내가 유명한 거에 비해서는요, 상당히. 왜 그래요? 어떤 분은, 목사님 명함 하나 주세요. 아, 죄송해요. 저는 명함이 없어요. 아, 이거 뜨더니 명함이 없네. 나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나 안 떴을 때도 없었어. 내가 명함 돌리면서 뜨는 스타일이 아니야. 지금 뭘 몰라서 그래. 그런 식으로, 당신 식으로 나 얘기하지 마라. 나는 원래 나를 막 내세우고 알리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지가 저를 맨날 알리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거는 내가 하면서도 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설교할 때만 보면 되게 재밌는 줄 알았다가 밥 먹을 때 보면요, 한마디도 아니야. 왜?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네, 사람이. 그게 나요. 이게 내가 아니고. 아, 그래. 뭐 하지 말자? 변화. 거기서 말하는 변한다는 말은 변화가 아니고 변질이다. 그래서 바울이 왜 훌륭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가난할 때는 예수 잘 믿다가 부자 되면 못 믿고요. 어떤 사람은 부자 될 때는 잘 믿다가 가난해지면 못 믿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든 가난해지건 축복을 받건 때로 환난이 와서 물질이 어려움을 겪든 변함없이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욥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 하나님 바쁘시다. 이제 자랑할 사람 많아져서. 관악구에 크리스찬은 그냥 온통 다 자랑할 사람이네. 할렐루야! 너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옛날에는 욥만 자랑했는데, 여러분 이름을 넣어가지고 거기 그 9절을 1장 그 8절을 여러분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해봐요. 사단아 너 내 종 욥을, 그렇게 사단아 너 내 종 장목사를, 나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장목사에 켜지 말고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냥 딱 읽어봐. 옳지.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장목사를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익숙해, 영 어색해. 그게 익숙하시기를 바래요. 저 구절이 여러분 걸로 읽어도 익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인격만 갖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인격이 좋은데 그 좋은 인격 속에 누가 역사해 주셔야 된다? 성령께서.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최고로 올라가 봐야 여기서 끝이요. 인간의 인격, 이거를 수양이라고 그래. 근데 이것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을 변화라고 그래. 그래서 기독교는 수양의 종교가 아니고 무슨 종교요? 변화의 종교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잔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물 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인격적으로 훌륭하면 그거 갖고는 구원이 안 되는데 거기 누가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성령 역사에서 우리가 뭐가 됐어? 변화가 됐단 말이요. 자, 인격적으로 악하면 그걸로 그냥 그 어쨌든 인간이 뭐 나쁘다 하고 사는데 여기 누가 달라붙어가지고
마귀란 놈이 그래도 형편없어졌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놈이 이쪽만 달라붙으면 그래도 괜찮아. 여기까지 달라붙으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달라붙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뭘 주시겠어요? 능력을 주셔서 이놈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겠어? 맞아요? 틀려요? 예, 그렇지. 그래서 잘 보세요. 이게 설교를 하면 그냥 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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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정상인데 자꾸 속에서 토를 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속에서 그 사람은 꼭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순수하게 아멘 그러면 기도가 되고 응답을 받는데 시간시야 기도하지 뭐 자기는 기도 얼마나 한대야 이렇게 나도 모르게 속에서 누가 자꾸 이렇게 오바이트 한다고 그럴까 이렇게 거부반응을 해야 전도합시다 그러면 아멘 전도해야 될 텐데 주여 도와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나도 지금 다니까 막한데 지금 누구를 데려오라 그랬다는 거야 오바이트에 이렇게 감사합시다 그러면 아멘 감사해야 축복받는데 저 돈 내라는 얘기잖아요 주여 정신 차리기 역사야 주옵소서 어지간히도 돈 얘기도 했어 하여튼 그게요 본인이 그러는 것 같지만 악한 놈이 속에서 계속 오바이트 설교를 오바이트 시키는 그러니까 그게 시험 들었다 그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시험 들었다 그 말은 사탄의 올무에 걸렸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안 돼요 안 돼 되는 게 없어요 은혜도 안 되지 건강도 안 좋지 뭐 하는 일도 안 되지 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속에서 자꾸 토를 누가 자꾸 소를 속에서 토를 달거들라 그냥 왜 그러냐 그냥 어? 이거 역사하네 이거 안에서 이거 어, 그 말이 꼭 맞는 건 아니고 많이 맞아 내가 연구하다가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답을 찾았는데 목사님들도 몰라 뭐를 본인에게 능력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능력은 강하냐 약하냐 차이지 다 있습니다 능력은 강하냐 약하냐 차이지 다 있다 시작 오늘 여러분에게도 뭐가 있어요? 그래 근데 본인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이제 개원들이 다 모여서 이제 막 이게 개를 하시다가 술을 한 잔씩 잡수고 그럼 이제 우리 아버지가 또 아들 자랑을 경동아! 이리 와 노래 한번 불러봐 근데 내가 그때도 좀 이 소질이 있었나 봐 원래 노래는 예. 아직 내가 뭔 노래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냥 시들어지게 부르면 아 노래 잘했다고 박수치고 용돈을 주는데 보니까 자기 수준에 맞춰서 주더만 예. 10원짜리 주는 분 있고 100원짜리 주는 분 있고 그것도 다 수준에 맞춰서 주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부자는 이제 큰돈 주고 가난한 사람은 조금만 주는데 어떤 가난한 우리 아버지 친구가 동전을 딱 주더라고 그러니까 부자가 야 이 자식아 야 인마 이리 돼 그러더니 그 동전을 줬더니 종이돈을 딱 주더라고 근데 나는 그게 돈인 줄을 모르는 거야 버리고 아까 그거 줘이 아까 그거 줘이 내가 그랬다니까 나는 종이는 돈이 아닌 줄 알았어 내 상식으로 그런 것처럼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축복은 구할 줄 알고 건강은 구할 줄 아는데 능력을 구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 성경에 대입을 해봐 아니 욕같이 에덴을 이루면 뭐할 거요 사탄이 와서 파괴하면 그냥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꾸려주면 뭐할 거요 사탄이 와서 파괴하면 그냥 무너지는 것을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에덴을 이루기 전에 이제 뭐부터 줘야 되겠어 그게 하나님의 처방이라 이 말이야 그게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네가 땅에 사는 동안 이루어야 할 에덴을 뭐 해라? 지켜라 뭘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그래서 열두 제자를 불러도 능력을 주고 70분들을 불러서 능력을 주고 믿는 자들을 불러서 능력을 줬다면 오늘 여러분도 불러서 능력을 준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제 경험이니까 제 경험 저는요 목회하면서요 내가 싫어하는 교인이 있었어 그게 누구냐 아프다고 안수해달라는 사람 아니 아프면 나도 약 먹는 걸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것을 어? 근데 이제 한 번은 새벽 예배를 끝나고 막 기쁘게 이제 가는데 우리 교회 노처녀가 막 나오더니 목사님 안수 좀 해주세요
왜? 배가 아파요. 그래? 약을 먹어봐. 그래서 먹었어요. 근데 안 나요. 그래? 병원을 가봐. 아무래도 약국보다는 병원이 낫지. 가봤어요. 머리에 아무 이상 없대요. 그래? 성모병원을 가봐. 거기도 가봤어요. 머리에 아무 이상 없대. 그래? 대학병원을 가봐. 그래도 대학병원이 나서. 거기도 가봤어요. 머리에 아무 이상 없대요. 이게 보낼 데가 없네, 이제. 약국도 가봤다, 병원도 가봤다, 보낼 데가 없어. 그래서 내가 다시 물어서, 그래? 그러면 내가 기도해주면 나을 것 같아? 그랬더니, 네! 아, 이거 대책이 없는 거야. 나는 그때 솔직히 내가 기도해도 안 나을 것 같더라. 나는 기도해도 안 나을 것 같은데 걔는 안수 받으면 나을 것 같아. 믿음이 나보다 더 좋아. 네? 그러니까, 그냥 나는요, 진짜로 안수를 할래서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한 거 있죠. 이제 그런 걸 한문으로 진퇴양난이라 그러고 이제 무식한 말로 빼도 박도 못 한다 그런 거. 아주 돈 많고 유능한 부잣집에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애가 진짜 이뻐. 근데 대개 이 여자가 이쁘면 키가 적더만. 꼭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 키 크고 이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세요. 키가 크면 대개 그냥 키만 봐야 돼요. 인물이 아무래도 적은 사람보다 덜 이뻐. 근데 그러면 키 크고 이쁜 애가 없냐? 있어. 대개 그런 애들은 머리가 안 받쳐주더만. 왜냐면 항상 이쪽에다만 신경을 써가지고. 그러면 키 크고 이쁘고 머리 좋은 애가 없냐?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 대개 단명하더만. 그러면 키 크고 이쁘고 머리 좋고 장수하는 애가 없냐?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이제 쉽지는 않겠지. 거기다 대고 얘는 성격도 좋아. 그러니까 남자들이 걔를 다 좋아해. 걔만 떴다 하면 막 다 스토커로 바뀌어. 스토커로 막 걔 쳐다보느라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안 되겠다. 우리 딸 빨리 시폰해야 되겠다. 근데 쉽지 않은 게 잘나면 잘난 대로 짝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못나면 못난 대로 짝 찾기가 쉽지 않듯. 야, 그거 쉽지 않아. 가지고 광고를 냈어. 누구든지 내 딸 데려갈 사람 모여라. 500명이 자원을 하는 거야. 청년 500명. 근데 500명 다 데리고 살 수는 없잖아. 하나를 그래. 어떻게 골라? 그러다가 꾀를 낸 게 풀장에다가 물을 가득 받아놓고 독사를 확 풀어놔 버렸어. 그냥 뱀이 막 물 위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뱀이. 그리고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수영으로 용기 있게 건너는 청년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랬어. 500명이 다 뱀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왜? 물 속에서 사람이 빨로 뱀이 빨로. 뱀이 그러니까 장가가 다 죽게 생긴 게 한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장이 실망했어. 이렇게 용기 있는 청렴감 한 순간 한 녀석이 옷도 안 벗고 펑펑 뛰어대 막 자유형, 평형, 배형, 저병, 깨구리 수영까지 막 사지를 뒤틀면서 가니까 의견이 둘로 딱 나. 한쪽은 야 저놈 용감하다. 한쪽 저 미친놈 장가가 다 죽는다. 근데 막 원체 사지를 뒤틀으니까 뱀이 놀래서 못 물은 거 있죠. 항상 이거 잊지 마세요. 나는 뱀이 무섭지만 뱀은 내가 무섭다. 시작. 그러니까 그놈이 나를 무서워하는 걸 내가 의식을 못해서 그렇지. 응? 나는 귀신 무섭지만 귀신은 내가 훨씬 더 무섭다. 할렐루야. 응? 근데 내가 귀신 무서워하는 것만 의식하지 귀신이 나 무서워하는 걸 의식을 못하니까 그렇지. 그놈은요 사시나무 떨듯이 떱니다. 응? 갖고 딱 건너오니까 이 회장이 너야말로 내 사위감이다 하고 막 봉하려고 하니까 이 친구가 뛰어든 곳으로 호다닥 가더니 누가 나 밀었어 이씨 그런 거 있지. 그러니까 용기 있어서 뛰어든 게 아니라 얘도 지금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데 누가 뒤에서 밀어버린 거예요. 그냥 빠져가지고 그냥. 나는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나는 안수할래서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그때 얘 기왕에 이제 안수는 해야 되는데 내 느낌상 얘라 이제 기왕에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돼 이거. 근데 살살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세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더라고. 그냥 하나님 귀한 딸이 이렇게 배가 아프다는 약을 먹어도 안 낫고 병화도 이상 없다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죠? 이런 분들 그걸 막 치아 저들 배워줘. 얼마나 세게 기대했는지 걔 한 명 안수하고 내가 목이 다쉬어버려. 내가 그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능력이 없을수록 시끄럽다는 걸 깨달았어. 내 경험상 붙들고 이건 안수를 한 게야 발악을 한 거야 막 치고 역시
아, 한참 기도를 하는데 느낌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눈을 떠봤어. 그랬더니 얘가 아이 막 사지가 돌아가는. 얘가 왜 이래? 얘가 왜 이래? 에? 얘가 왜 이래? 어제 막 이게 돌아가더니 그대로. 그때는 우리 교회가 이 공구리 바닥에 있어. 공구리 그냥 뒤로 팍 떨어지더니 쭉 뻗어버린. 그 순간 가슴이 덜컥 죽었네. 뇌진탕으로 죽었네. 아씨, 내가 이래서 안수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 지금 여러분은 웃음이 나와? 나는 지금 간이 콩알만해졌는데. 아이고, 이거 어떻게 119에다 신고를 해야 되냐, 어찌냐. 아유, 이게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신문 날 일이 막 상상이 되고, 안수하다가 사람 죽었다. 가만히 있다 보니까 푸들푸들 털고 일어나더니, 목사님, 나 살았어요. 아씨,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살았다는 거요. 아, 그래가지고는 이게 저녁 예배 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아, 오늘 새벽에 자매 하나가 그냥 약 먹어도 배가 안 났고 뭐 해도 안 났고 그러다가 안수하니 그냥 벌렁 나가 떨어지더니 나섰다. 그랬더니 전교인이 한 줄로 서서 다 나오는 거예요, 안수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손 얹고 기도를 했어. 아,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나가 떨어지고 괜찮고 나가 떨어지고.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요? 그런데요, 제가 어렸을 때도 교회는 다녔습니다. 은혜 못 받고 그냥 재미로.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거듭났어요. 근데 내 경험상으로 얘기하자면 교회 다녀서 천당 못 갑니다. 거듭나야 하늘나라 가지. 네. 네, 네. 내 경험상으로. 근데 그건 성경적으로도 맞아. 성경적으로. 나는 내가 다녀도 받고 거듭나도 봐서도 다녀봤잖아. 내가 교회 다닐 때요, 겨울에 추위를 못 이기겠더만 성탄절 때까지만 딱 하고 1월 달에는 도저히 내 믿음으로는 아유 가지고 방학했다가 다시 12월 달에 또 나갔어. 그래갖고 나 새신자상 엄청 탔어요. 그러니까 꼭 성탄절만 다녔어 내가. 그러니까 그러다 죽었으면 천당 갔겠어? 내가 생각해봐도 못 가지. 거듭나서 그때부터는 달라지는데 새벽 예배부터 예배라고 생긴 건 일주일에 14번을 다 드렸어요. 한 끼씩을 금식하고 일곱 끼값 모아서 감사하고 매일 철회하고 은혜 받으니까.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거듭나고 제가 하루에 성경을 30장씩 읽었어요. 이미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성경을 수십 번을 읽었어요. 어떤 분은 날 보고 그래. 아이고 장 목사는 타고났어. 쓰기만 하면 말이 줄줄 나와. 그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좀 들으면 줄줄 나오는 거 좋아하네.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오신 것은 양으로 뭐를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그러니 저놈이 도적지려고 죽이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목자가. 어? 저놈은 도둑놈 새끼가 양을 훔쳐가고 양을 죽이고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다윗같이 그놈의 새끼 수염이라도 흔들어서 그냥 쳐 죽여야지 그냥. 어? 이놈의 귀신이 수염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하여튼 사자의 수염을 흔들어서 쳐 죽인 다윗같이 이놈의 마귀 새끼를 그냥 야 어떻게 해야 돼? 쳐 죽여서 누구를 살려야 돼? 그게 목자 아니냐 이거야. 어? 목자가 뭐요? 양을 보호해서 사자의 수염을 흔들어서 쳐 죽이듯이 목사가 뭐냐 이거야. 목사가 성도를 괴롭히는 마귀 새끼를 그냥 수염이라도 잡아서 쳐 죽이는 다윗의 심정으로 그놈을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양을 보호하는 것이 목자가 해야 할 일 아니냐 그 얘기요. 어? 뭘 잘못했어 내가? 어?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뭐 문제 있어요? 그래서요 제발 내 우리 목사님들에게 참 내가 이렇게 연합집회 뭐 많이 다니지만 이게 관악구처럼 이렇게 훌륭한 연합회 목사님들 흔치 않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제가. 다 바쁘실 텐데 그래도 변함없이 이렇게 참석하시고 세상에 교회 버스 동원해서 다 이렇게 와주시고 성가대 동원해서 이렇게 와주시고 길 목사님 집회 가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너무 고맙다고 제가 꼭 그렇게 인사드리더라고요. 너무 고맙다. 오늘 감사해.
지휘자 보니까 나는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예술가 같아, 진짜 예술가 같아. 너무 감사해. 얼굴이나 미워야지. 한결같이 다 얼굴도 이쁘고. 어쩜 이렇게 노래도 잘. 물론 다는 아니야. 다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쁘다 그 말이지. 그냥 저는요, 그냥 솔직한 게 흠이요. 나는 지금까지 뚱뚱은 보고, 아이고 날씬이요. 나 그런 적 없어. 그냥 아무 말도 말아버리지 몰라 뚱뚱한 걸 날씬이라고. 그러면 말의 신빙성이 떨어지잖아. 여섯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 첫째, 꼭 신앙생활 11조 생활은 하시고 하세요. 11조는 헌금이 아니요, 신앙 고백이지. 축복받는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딱 걸은 게 11조야. 11조 꼭 하시고. 두 번째, 꼭 새벽기도 하세요. 건강에도 영적으로도 너무 유용합니다. 세 번째, 꼭 주일날은 생명 걸고 지키세요. 연휴 빨간 글씨 두세 개 붙으면 톨게이트 빠져나가는 서울 차들 수두룩한데 교회 다니는 차가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알아? 안 돼요. 어디 주일날 어디를 가? 꼭 주일은 지키시고. 네 번째, 꼭 하나님 말씀 매일 보시고. 다섯 번째, 주일날 교회 갈 때 꼭 한 달에 네 번 감사하시고. 마지막 여섯 번째, 꼭 목사님한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는 거지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줘도 하나님이 상을 잃지 않는다 했거늘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주의 종한테 자름이 왜 복이 안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냥 아멘 그렇게 하세요. 또 속에서 이런 분, 아이고 가재는 개편이라고 결국은 목사한테 잘을 안 해. 그러면 당신은 시험 들은 사람이야. 이리 와 안수 받아야 돼. 저는요 부흥회가 좋아. 왜? 확 하고 가면 그만이야. 어차피 뭐 내 교인도 아니고 다 최 목사님이 다 책임지면 될 일이고. 그리고 목사님도 수월이야. 왜? 시험 들어있어도요 가서 아이고 집사님 다 강사님들 그러는 거요 그러면 돼요. 집사님 직접 한 것도 아닙니까. 그러나 누군가는 버릇을 확 고쳐놔야 될 거 아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그럼. 아무쪼록 여러분은 서울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시면 우리 주님이 면류관 씌울 때 그냥 면류관 그냥 몇 개씩 받아 쓸 때 주님이 놀랄 겁니다. 어쩜 이렇게 예수 잘 믿어서 이렇게 면류관이 많냐고. 그때 꼭 이 말은 해주면 좋겠어요. 관악구 연합집회에 은혜 받고 예수 잘 믿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꼭 좀 그때 그 얘기 해주세요.